날이에요. 예스. 오늘요? 마지막? 그쵸. 뭔가 약간 되게 시원섭섭하긴 한데 뭐 유스 투어의 마지막. 저희 첫 월드 투어였잖아요. 네. 첫 월드 투어 유스의 서로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만가 첫 월드 투어 유스의 마지막 날이라서 약간 기분이 좀 오묘해요. 네. 아, 오묘 있어. 오묘 나왔다. 응? 아 이거 계속되는 건가요? 아 저희 벌칙이 있었거든요. 그때 예, 예. 이제 성진 씨께서 막내를 또 하셨었어요. 아, 그렇죠 형님. 네. 그리고 이제 성진 씨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아 진짜요? 네 앵콜 무대에서 펑펑 해가 있습니다. 아 성진아. 아 뭐 또? 무대. 아, 난 좋았어. 너 좋지 않아? 네, 좋아요. 안 좋아? 네, 좋아요. 좋지? 네. 좋아해. 네, 알겠어요. 그래서. 표정. 지금 눈이 약간. 바람이 지금 건조하죠. 야, 약간. 네. 야, 형은. 네, 형. 근데 그거 끝났어요. 야. 왔다 갔다. 근데 나, 저는 아까 그거 할 때 막 엄청 세게 안 했어요. 응, 알아. 우리 성진이 귀여미. 아 성진이, 성진이 볼 한번 꼬집어 볼까? 아 미안해. 처음 온 경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뭔가 좀 저희가 좀 재밌는 이런 막 구성들도 있었잖아요. 이제서 말할 수 있죠. 그렇죠. 이제서 말할 수 있죠. 이제는 말할 수 있죠. 리프트. 야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. 시작해서 네. 동훈이 솔로로 시작해가지고 오케이. 이제 저로 했고 그쵸. 맨 처음에 동훈이 솔로도 진짜 네. 이 자식이 진짜 멋있었어. 본인이 이 자식이 본인 자식이고 이 자식이 진짜 멋있었어. 본인이 다 짜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잖아. 네. 진짜 많이 했죠. 네, 본인은 지금 마음에 안 그 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도훈이가 마음에 들려면 예 들 수가 없어요. 들 수가 없어. 못 들 거고 근데 진짜 잘했어요. 근데 진짜 잘했어. 아 왜 그래 나는. 아, 네. 근데 진짜로 너무 멋있었어. 그 곡 아, 구성이랑 그 너가 솔로 짠 거랑 이제 그 다음 곡이랑 어떻게 말이랑 너무 잘 읽어. 집에 가서 보자. 그다음에 브라 형. 그렇죠. 브라 형. 오늘 약간 오케이 형 진짜. 아 올라갈 때 진짜 멋있다니까. 빠라라라라 너무 잘. 딱 맞았어. 원피씨가 진짜 통 그런 곡이랑 상관없이 뭔가
되게 색달랐어. 형 같았어. 어, 그렇지. 근데 솔직히 텐션 진짜 올라. 나 드럼 치면서 나 진짜 보기 좋았던. 듣고 있었는데 진짜. 예. 누가다? 아니,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 할 때 진짜로 와 관객분들도 되게 막. 나 진짜 텐션. 몰입도 왔다 확실히 생겼어. 바로 워닝으로 딱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멋있어. 그 다음은 이제 또 이제 성진 씨. 씨. 그 다음 스타트 맞아요. 아니 아까 뭐 기타가 뭐 익숙치 않다고요? 그쵸. 아니 뭐 멤버들에 비해서 제가 악기를 뭔가 잡은 아닌 거 같아.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 같아. 저...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진짜 완전 조용해졌잖아. 완전 조용한데 그거 기타 혼자서 그 정막 속에 혼자서 근데... 와 진짜 나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. 이렇게 한장 내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치고 있더라고요. 힘들었어. 생각보다 뭔가 그 어그러지는 코드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뭐 많이 써봤어요. 진짜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. 네.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준비 많이 했고 연습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오히려 진짜 나는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아 그치. 네. 기억 진짜 많이 남는 게 우리 첫날에 콩콩콩 했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 화음이 진짜 나눠졌었대. 해냈어요. 진짜 스케일 진짜 콩콩콩 했는데 콩콩콩콩 콩콩콩콩 오케이 오케이 Let's go 하나 둘 셋 사실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클럽에서 게스트로 맨날 네. 하고 오프닝 진짜 저희 오프닝 했었어. 아 맞아 오프닝으로 네. 되게 많이 했었어. 진짜. 근데 그 시기에도 정말 재밌는 경험들이었는데 그 경험들. 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연장 뷰가 되게 뭔가 어색해요 좀.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. 그냥 아 여기에 섰던 그 선배님들 이런 느낌이었을까? 소중함이 되게 크게 더 느껴진 것 같아요. 맞아. 공연에 대한 소중함.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아 진짜 에너지 주셔서 우리가 부르고 공연 그 공연으로 하고 에너지 더 받아가지고. 아까 이제 이렇게 여기 막 되게
항상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.